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7강좌를 진행하겠는데요. 태백편 제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재 78쪽이 되겠습니다. 정자 유질이어신을 명경자 문지르니 정자 은왈 조지장사야에 기명야에하고 인지장사야에 견야 선인이라. 군자 소규효 도자 삼인이 동용무의 사원 포만의이며 정안색의 사근 신의이며 출사기의 사원 비배의니 변두지사 즉 유사존이니라. 정자께서 병환이 되셨는데 그때 명경자라는 사람이 정자를 문후하였다, 병문안하였다. 이 물을 문자는 문안 드린다는 뜻으로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여기서도 문안 인사한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병든 상태니까 병문안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경자는 노나라 대부로서 중손씨이다. 이름은 첩이다. 따라서 중손첩이다. 중손첩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정자가 말하기를 조지의 장사에 계명야에 하고 인지 장사야에 견야 선 하니라. 새가 죽으려 할 때에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하다. 이 말은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말인데 새가 죽으려 할 때에는 정말 그 슬프게 울고 죽는지는 모르겠고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려 할때그 말이 착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그 정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군자는 수신에 힘써야 된다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군자 소규효 도자 삼. 군자가 도를 삼는 데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군자가 길을 가는 데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도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는 바가 세 가지이다. 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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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호응해서, 뭐, 뭐 하는 바의 것. 놈자자가 꼭 없어도 뭐, 뭐 하는 것 하면 되는데, 놈자자를 같이 써서 뭐, 뭐 하는 바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바의 것이 세 가지이니, 동용모에 이렇게 하고, 정안색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출사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그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용모. 용모를 지을 적에는, 용모는 얼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표정을 지을 적에는 원포만
거칠고 포악하고 태만한 그런 태도를 멀리해야 된다. 사자는 역시 이에, 부사적으로 이에라고 새길 수도 있고 용모를 움직일 경우에는 이에 포만을 원하여야 한다.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로 보아서 뭐뭐 하면 즉으로 새길 수도 있고요.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동용모할 적에는 포만을 멀리해야 되고 안색을 바로잡을 경우에는 정안색, 사근신의, 근신, 신의에 가깝게 하여야 되고 신하는 데에 가깝게 하여야 되고 미더운 표정을 지어야 하고 출사기, 사는 말이다. 출사, 말을 내어놓는다. 사기, 말을 하게 되면 입에서 기운이, 숨결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말을 할 때에는 출사기,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비배, 비루하거나 도에 배치되는 상태와 멀리하여야 된다. 말을 할 때는 비배하지 않게 하여야 된다.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될 것이고 변두지사, 즉 유사존, 제사를 지낼 적에 제기, 제물 그릇을 여기 어디에 놓고 어떻게 배열하고 하는 따위의 일은 유사가 있다. 담당자가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군자가 수신하는 데에 대해 수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상 차릴 때에 어떤 음식을, 어떤 재물을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어떻게 배열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은 군자의 수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별도로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청자가 병들었을 때 명경자라는 사람이 병문안을 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착한 말을 하게 되는데 당신 좀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듣고 수신을 잘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착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프다는 말을 끌어다 쓴 것 같고요. 군자는 수신에 힘써야 된다. 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큰 선물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나 뭐 이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작별할 때 좋은 말을 해준다. 그게 큰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런 취지로 죽는 마당에 좋은 말을 상대방한테 해준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5장입니다. 증자왈 이능 문어불능하며 이다 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하기를 석자에 오우상종사의사의러니라. 증자왈 이능 문어불능하며 이다 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좌에 오우상종사의사의런이라. 정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능 문어불능, 이능, 능으로서 불능에게 질문하였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였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 없는 사람에게 질문하였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기에 쓰인 써이자는 자격을 나타낸다.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능한 사람으로서, 능한 사람의 자격으로서, 능한데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다. 그런 말이죠. 이 서의자는 전치사로서 위더처럼 쓰이기도 하고, 자격을 나타내는 as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at처럼 쓰이기도 하고, 아주 그 용법이 아주 많죠. 또 동사로 쓰여서 쓸 용자처럼 뭐 사용한다는 뜻으로도 쓰고, 또 명사로서는 그 이유, 쓰이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유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그 한자라는 게 원래 제한된 글자를 가지고 여러 뜻으로 변통해 쓰다가 보니까 세월이 오래될수록 뜻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용례가 점점 불어나고 의미가 확장되어가지고 거의 모든 한자가 10가지 이상, 수십 가지 이상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뜻을 딱 집어내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서도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의자는 as,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이다 문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게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 재능 면에서, 학식 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다. 유약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고. 이 약자는 본동사라고 봐야 되겠죠. 없는 것과 같이 한다, 처신한다. 실약, 가득 차 있는데도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처신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범이 불교, 범은 건드린다, 접촉한다. 범법, 법을 범한다, 법에 저촉된다. 이 방패간자도 범자하고 똑같이 쓰는데, 간은 닿는다는 뜻이죠. 닿으니까 간여한다, 건드린다, 집적거린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집적거린다. 이럴 때 다 범 또는 간자를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된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린다, 어디에 간섭한다. 범이 불교, 건드리면서 관계하면서, 말하자면 그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는다, 또는 비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석자의 옛날에 이 놈자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석 하나만 해도 옛날이 되고, 석자는 그냥 관습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오우
우리 벗, 나의 벗, 나의 벗이 일찍이 이러한 점에, 이러한 사항에 종사하였다. 이능문 이다과 아 이다문 유양무 실약 그 범위불교 이러한 그 행동을 일찍이 옛날에 일찍이 우리 친구가 하였다. 이러한 여기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였다. 수석에 보시면은 그 오우의 우는 안연을 말한다. 안자의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 안회를 이르는 말이다. 안회는 아성으로 불리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안회의 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자왈 가이탁 육척지고하며 가이기 백리지명이요 임 대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이냐 군자이냐 니라. 정자왈 가이탁 육척지고하며 가이기 백리지명이요 임 대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인여와 군자인냐니라. 정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이탁 육척지고 가이기 백리지명. 문장 구조가 똑같죠. 가이탁할 탁할 수 있다. 가이기 기할 수 있다. 탁도 맡기는 것이고 기도 맡기는 것이다. 육척지고, 육척은 그 짧은 키의 길이를 말하는 나타내는 말인데 육척되는 자그마한 키의 고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 아이, 어린 아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어린 아이를 잘 맡아 돌볼 수 있고, 가이기 백리지명, 백리되는 땅을 다스려라는 명을 맡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린 임금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조그만 고을을 잘 맡길 수, 잘 다스리라라고 명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임 대절 큰 일에 임하여 불가탈 빼앗을 수가 없다. 무엇을 빼앗을 수 없느냐? 여기서도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지조를 빼앗을 수 없다. 임대절 큰 일에 임하여 지조를 빼앗을 수 없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또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일, 그런 일에 다다라서 임은 아까는 위에서 높은 데서 밑으로 지난 시간에 높은 데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볼 경우에 임자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점에 임박하여서 다다라서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큰 일에 다다라서 큰 일에 임하여서 큰 일에 닥쳐서 불가탈 지조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군자이뇨 아 군자이뇨 군자이냐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군자다운 사람이겠는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자왈 사 불가의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 이위 기민이 불력종호와 사이 후인이 불력원호와. 증자왈 사 불가의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 이위 기민이 불력종호와 사이 후인이 불력원호와. 정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비는 불가의 불, 이정부정이니까 긍정이지요. 뭐뭐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선비는 뜻을 넓게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불가의 불, 불홍의 하여서는 불가하다. 왜냐? 임중이 도원. 짐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 때문이라는 말은 없지만 문맥상 이러이러한데 하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충해서 볼 수 있죠. 하문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중, 치고 있는 맡은 일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뜻을 굳세게 크게 가져야 된다. 이 사라는 것은 뭐 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나이 대장부라면은 뭐 이렇게 해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남자다운 남자라면은 뜻을 굳세게 가져야 된다. 의는 굳세다는 뜻이고요. 홍은 광대하다. 남자라면은 뜻을 크게 굳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 이위 힘, 인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짐으로 임으로 삼으니 불력중호 또한 무겁지 않겠는가. 불력 뭐뭐호 이것은 얼마나 무겁겠는가 이렇게 의역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인 이위 힘 여기에서도 이인위기임을 도치했다. 인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했다. 인을 가지고 자기의 임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후이 죽고 그리고 그 뒤에 그만둔다. 이 임이 있지 않은 부사로서는 임이 또는 너무 이런 뜻으로도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만둔다, 그친다, 스톱한다 이런 뜻으로 본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만둔다, 그친다. 죽고 난 뒤에 라야 그만두게 되니 또한 멀지 않겠는가. 그 길이 먼 길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8장입니다. 자왈 흥어시하며 입으래하며 성어락이니라. 자왈 흥어시하며 입으래하며
성어악이니라. 시경 예기 악경 악기 시례 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자립하고 음악에서 성취한다. 직역을 하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 정서를 함양하는 거니까 그 시를 익혀서 그러한 그 감성을 길러야 되고 그것이 시에서 흥기하는 것이다. 이벌에 예를 익혀서 자신의 행동을 똑바르게 한다. 그것이 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악을 배워서 역시 조화롭게 처신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학문을 하는 순서상으로 맨 처음에 시를 익히고 그 다음 단계로 예를 익히고 마지막 단계로 음악을 익힌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